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착각을 뭐지? 착각이 아니고 일부러 시작해주세요. 아주 그 갑자기 신박한 오프닝으로 열어주세요. 여기서 끝! 와 이것은 마치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와 됐고 오늘의 주제 여자가 썸이라고 착각한 순간 그리고 그 썰. 진짜 이러지 맙시다. 나는 살면서 한 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이나요? 한 번에 되게 부끄러워하신다. 얼마나 착각을 했길래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한 번은 그 내가 종종 SNS에 노래를 올린단 말이야. 그 노래를 올리면 적어도 6시간 안에 자기가 그 노래를 다시 불러서 보내주는 사람이 있었어. 이게 혹시 직업이 싱어송라이터? 아니에요. 그게 막 유명한 노래는 완곡을 다 불러주고 인디나 이렇게 안 알려진 노래는 하다못해 10초? 혹시 집콕 챌린지? 나한테 굳이? 나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선톡도 진짜 맨날 오고 막 이모티콘 내가 좋아하잖아. 이모티콘 맨날 사주고 그래서 어? 썸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 봐라 이랬는데 결혼하던데요? 근데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착각을 뭐지? 착각이 아니고 일부러 착각하게 만든 것 같아요. 굳이 나한테 왜? 어항 속에 한 마리였던 것 같은데? 그냥 막 그래서 그때 짜증났었고 또 한 번은 내가 손 예쁜 남자 좋아한다는 말 되게 많이 했잖아. 하얗고 긴 손가락.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걸 알았어. 그 뒤로 자기 손이 되게 예뻤거든요. 그 손으로 꼬시는 거지. 어떻게 꼬셔요? 막 이렇게 만나서 있을 때 눈앞에 손을 아른아른 거리 한번 잡아볼래? 라든지. 와 미쳤나 봐. 이렇게 막 카톡으로 맨날 자기 예쁜 손 나온 사진을 지속적으로 굳이? 찍어서 보내줬었어. 굳이 자기 손을 찍어서? 유혹의 손. 이상해. 이상한 사람이야. 그리고 왜 여자들의 소울푸드가 아니 떡볶이라면 남자들은 돈가스란 말 있잖아요. 이렇게 사진 찍어 보내고 돈가스 먹을래? 돈가스 먹으러 갈까? 말했었거든요. 그 멘트 그거 맞잖아요. 일부러 꼬시는 멘트잖아요. 근데 아니었어. 근데 아니었던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한 건데 어장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가 도깨비 할 때였거든요. 내가 막 공유랑 이동욱 막 손 예뻐서 정신 못 차리겠다 하면 내 손이 더 예뻐 이러면서 자기 손 찍어서 보내줘. 맞네. 꼬리 친 거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나한테 시간이랑 공을 들여서 이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내가 좋아하는 걸 해줄 때 나는 썸인 줄 알았지. 아니면 실장님을 놀리려고 그랬거나. 굳이 왜? 반응이 재밌어서? 놀리면 반응 재밌다고들 합디다. 아무튼 놀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진짜 어장이었던 것 같아요. 나쁜 사람들이네. 슬퍼요. 다시 생각하니까 슬프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보통 사람이라면 나한테 굳이 그렇게까지 사진을 보낸다거나 노래를 불러준다거나 하지 않는데 갑자기 내 인생에 그런 사람이 들어온 거지. 그럼 여자 입장에선 뭐야? 심장 벌렁벌렁하지. 나에게? 나에게도? 뭐 이런 생각이 들지. 내가 특별한 사람 된 것 같고. 맞아. 나빴어. 정말 나쁜 사람들. 김대리는 어떤 기억을 갖고 있어요? 전 진짜 저한테 먹을 거 주는 사람은 일단 호의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예전에도 먹을 걸 한 번이 아니라 진짜 여러 번 준 사람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나한테 주려고 옆에 사람도 이렇게 주는 느낌이었단 말이야. 근데 제가 반응이 없어서 그런지 먹을 것만 주고 끝나더라고요. 사실 제가 무섭다는 인상 되게 많이 오해를 받는 편인데 저한테 먹을 거 줄 때도 되게 막 부끄러워하면서 줬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그 먹는 거 말고는 저한테 말을 안 걸더라고요. 진짜 친해지고 싶으면 이것저것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먹는 것만 주고 끝이야. 정말 배고파서 했던 거 아닐까? 근데 먹을 것만 지금 끝났어. 고맙다고 했어야지. 아 당연히 했죠. 고맙다고. 이런 것들을 제게 주셨으니 저는 뭘 드리면 될까요? 물어보죠. 아, 그 뒤에 뭐 저도 뭐 주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거는 그건 그렇고요. 최근에도 있잖아요. 저한테만 그렇게 먹을 거를 주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먹을 거를 주면 좋은 사람이라는 멘트까지 날렸단 말이에요. 그 뒤에도 계속 먹을 거를 주는 거예요. 어, 좋은 사람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 근데 지금 아닌 것 같아요. 확인을 해요, 확인을.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만할래요. 김대리는 먹을 거 주면 착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먹을 거 줄 때마다 왜 저에게만 이런 얘기를 했던 건가요? 제가요? 내가 뭐 줄 때마다 왜요? 아 왜 나만 말했죠? 먹을 거 주는 거 사랑 아닌가요? 근데 김대리만 준 건 아닌데 왜? 그건 모르는 일이지. 아무튼 먹을 거로 주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왜 나한테? 나는 바쁜 거 아는데 굳이 나한테 연락을 할 때 아 맞아 그 나의 모든 것들을 궁금해하거나 신경 써줄 때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나한테 이렇게? 나한테 마음이 있나? 우리 썸 타는 건가? 근데 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친절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하필 약간 호감각이 생겼어.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도 아닌 거 알면서도 내가 호감이 가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한테 마음이 있나? 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아니 근데 썸은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잖아. 근데 김대리 말하는 거는 그냥 나를 좋아하나 착각하는 부분들 아니에요? 김대리도 뭔가 액션을 취했어요? 취했죠. 어떤 액션을 취하고 어떻게 그게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취했는데 반응이 안 올 때. 밀당하는 거 아닐까? 밀당... 민진 잘 모르겠고 내가 기대한 반응이 안 올 때. 지금 기대한 반응은 뭐고 지금 나오고 있는 반응은 뭐죠? 모르겠어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남자분들 있잖아요. 목적 없이 잘해주지 마세요. 지나친 친절은 독이야. 특히 그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건 하지 말아요. 마음 없이 착각한단 말이야. 그리고 단둘이 만나서 뭐 먹자고 할 때도 아 이 친구 먹을 거 왜 이렇게 좋아? 단둘이 만나서 먹으면 썸 아닌가요? 이거라도 먹을래? 배고파요? 나만 이래요? 나만 이러냐고. 아 그러니까 그 먹자는 음식이 뭔가 특별한 음식일 때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떡볶이? 아니 떡볶이? 그러면 이 영상에 이어서 그거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 썸이 연애가 되지 않은 이유. 썸이 깨지는 영상도 봐주세요. 에? 썸이 깨지는 이유 영상도 봐주세요. 보고 싶겠다 진짜. 포기는 보고 싶겠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